박시연 이혼 남편 박상훈 찌라시 두 가지. 탤런트 영화배우 박시연, 이혼 소식. 박시연 남편 박상훈 찌라시가 돌고 있네요. 박시연 남편 바람 불륜 등의 찌라시가 도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영화배우 탤런트 박시연, 나이는 38살, 1979년 3월 29일. 박시연 프로필 2000년, 제44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 박시연 남편 박상훈 직업은 회사원. 나이는 박시연보다 4살 연상. 박시연은 남편이 금융업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다. 왜 남편이 금융업 종사자라는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금융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반 회사원이다. 박시연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기사가 박시연, 신랑 직업은 금융업 종사자로 났고 같은 기사가 반복해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수정할 수가 없었다. 박시연은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규모 역시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 알고 있다. 또한 남편 부모님 역시 사주나 재벌이 아니다. 탤런트 박시연, 남편 사진. 이렇게 박시연이 해명을 했는데 사실 박시연 결혼 초기에 재벌 혹은 금융업 종사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루머는 이렇게 언론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박시연이 프로포폴 사건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박시연은 2013년에 3월에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13년과 15년의 딸 두 명을 출산합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사이가 그다지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만, 결혼 초기부터 박시연과 전 남편 박상훈 사이에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시연은 남편이랑 아직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믿기 힘들겠지야 묘미은 정말로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박시연은 보통 결혼 전에 혼수품 준비로 많이 싸우는데 전 당시에 강기남 촬영이어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수품 준비를 알아서 하라고 했고 싸울 틈이 없었죠. 사실 무작정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박시연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박시연, 남편 모텔 찌라시입니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박시연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게 맞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현재 박시연, 딸들은 박시연이 돌보고 있는데 소장까지 접수한 이유는 바로 박시연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보통 아이들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많이 가는데 만약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두 말 할 나위 없이 아이 엄마들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죠. 결국 박시연이 이혼 소송을 통하여 재판까지 하려는 것으로 보면 박시연 이혼 사유는
그냥 부부의 성격 차이 때문이 맞는 것 같네요.